스파이크 때 시팅 플라이 안 가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자 현대가 앉아 있죠? 아 현대 하나 둘 그다음에 이 다리가 여기 엉치 쪽에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발이 비틀어야 몸이 틀어져요. 이 자식 빡.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게 플라이어보다 더 위험한 게 이렇게 칼라 가드 하고 있는 사람, 칼라 가드 하고 있는 사람 팔에 모든 체중이 걸리니까요. 아, 점핑하는 순간 공중에서 부러져요. 아, 근데 연습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먼저 우리 주식의 리얼 룰. 어떻게 하시냐면 이 팔 걸려는 팔을 대각선을 잡으시고요. 묶기 잡고요. 둘. 자 왜냐면 이걸 얇게 잡으시면요 빠져요. 하나, 둘. 그다음에 발을 네, 엉치. 엉치 쪽에 옆으로 90도. 그 다음에 이 팔이랑 이 목깃에 모든 체중을 걸고 뒤로 누우면서 걸고 그 다음에 상대 이렇게 쓰러뜨리는 느낌이에요. 약간 팔이 헌적거려서 이걸로 먼저 연습하고 이제 사람이랑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나타나 보세요. 한 분씩.